그 학교 선배가 그림 열심히 그리라고 그 카메라 스탠드를 하나 사줘가지고 그거 어제 택배를 받았는데 뭐 이것저것 하고 바쁘게 살다가 내일 수업 가기 갈때 들고 가려고 지금 늦은 밤에 까보려고요.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런 택배 박스는 집 안에 안 들려가지고 안 들르려고 해가지고 그 추가 구성 상품도 그냥 귀찮아서 다 넣었다고 했는데 일단 까보겠습니다. 들러서 까볼게요. 무게추라 넣은 것 같은데 약간 그 뭐야 카메라 스탠드가 안 흔들리게끔 좀 잡아주네. 이거 뭐야 이거. 오이씨.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? 뭔가 박스가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돼 있는. 이 손편지도 있어요. 보이시나? 안녕하세요, 고객님. 가성비 꿀템을 꼭 콕콕 집어오는 꿀픽입니다. 저희 제품을 믿고 픽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객님의 소중한 일상의 한 자리를 저희 꿀픽이 함께하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.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더 노력하는 꿀픽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구매 감사드리고 오늘도 꿀처럼 달콤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꿀픽. 가성비 꿀템 집합소. 이거 뭐지? 왜 이렇게 단단하게 밀봉이 돼 있죠? 까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, 이렇게? 와, 이건 정말 포장이 엄청 이중으로 돼 있네. 일단 무게추 되게 무거워요, 근데. 이거는 링라이트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뭐가 되게 많다, 구성품이. 이거는 그 카메라, 그러니까 스마트폰 거치하는 그건 것 같고, 생각보다 조립을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네요. 일단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조립을 하는 과정을 좀 따로 찍을게요. 이게 얼마나, 생각보다 근데 리뷰가 엄청 많은데, 엄청 튼튼하다, 뭐 이런. 아, 그리고 리플 보고 있었는데, 너무 재밌어. 오, 이것도 많다. 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. 카메라도 안 켜놓고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거 링라이트에도 있고 제가 다이소 가서 다섯 개 샀는데 세 개를 샀는데 이거 두개 합쳐서 총 다섯 개가 됐어요. 블루투스 리모트 셔터라는데. 이거는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. 아니, 생각보다 무겁다. 이거 학원에 어떻게 들고 가지? 이 롤헤드를 이 윗부분에 조립을 한다는데. 이렇게 돌리겠지?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수직 항공도 찍는데 좋지 않을까. 이 무게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,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이런 느낌으로 쓰네요. 이렇게. 아, 근데 이거 무게추는 어떻게 다는 건지? 뭐랄까, 집에서는 이걸 놔두고 나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?
이거 이름이 링크가 어디 있더라? 아, 그 지금 참 코인이 많이 올라서 화성 가야지. 화성. 아, 참 도지는 아닙니다 지금. 그냥 밈을 따라한 것뿐. 화성 갈 거니까. 보자. 와, 이게 4 0.5밖에 안 되는구나. 아, 이거를 춤은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요거를 빼고 이 추를 이렇게 넣네. 이렇게 넣고 이걸 돌리는구나. 아, 와, 비싸다 이거.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아, 이거 그냥 다른 볼헤드를 한 개 더 주는 거구나, 이걸 사게 되면. 근데 뭔가 이거 되게 조잡한 느낌이 나는데. 뭔가 이 보이세요? 이 참 이 칠도 다 벗겨져 있고 뭔가 이건 되게 얄궂다. 이런 거 너무 머리 아프다. 없지 않을까? 아, 이거 호환되는 게 다르구나. 링 라이트를 쓰려면 여기에서 들어간 걸 써줘야 되는 것 같아. 이거를 조금 조잡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아, 이거 약간 좀 쓰는 것도 몇 번 해봐야 될 것 같아. 약간... 오우! 엄청 밝은데? 오, 신기하다. 안경에 오늘 뭐가 좀 많이 묻었는지 너무 뿌얘서 조명을 키니까. 제가 딱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이런 구도로 보통 이렇게 찍으니까 이게 이제 뭐 마스킹을 한다거나 생각보다 높이 조절도 많이 할 수 있고 약간 제가 이거 찍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게 좀 흠이긴 한데 꽤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좀 넓게 이거 보면 조명을 껐다가 켰다가 그리고 이게 등도 약간 주황등 느낌 나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요거는 그 하얀 등이랑 그 뭐야 붉은 등의 중간 정도 되는 그리고 요거는 진짜 아예 쨍한 하얀색 등 이 정도 높이로 하면 걸리적거리는 것도 좀 없고 적당히 제가 카메라도 확인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